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사진기를 쓸수 있게 거대한 바람의 신전을 깨고 감시호세로 돌아왔는데 어쩌다 보니 지적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로베리를 만나야 사진기가 나올 텐데 보이지 않나요? 없다고 하면은 주나? 이런 안 주네요. 자, 일단 요 앞에 코앞에 반딧불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좀 잡아보죠. 그리고 사당 짝퉁님 뿌리 하나 열게요. 자, 지저맵이 등록됐고요. 지저는 탑이 없어서 사당 짝퉁인 요 짝퉁이라서 지오시리오의 사당이면 오니시오지의 뿌리 이런 식으로 이름이 거꾸로 돼 있죠. 위치도 사당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아래도 있을 거고 요 아래도 있을 거야. 아무튼 로베리가 저기로 갔다니까 가봐야죠. 저기 간거 맞나? 서쪽이면 이쪽 맞겠죠? 자, 도끼는 피해서 갈게요. 참고로 적이 나오면 도망갈 생각입니다. 아직 비벼볼 템팔이 안 돼요. 인도 아니지. 참고로 지저에는 자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게 오게 될 거거든요. 지금 복당꽃도 한 내려오자마자 계속 먹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동굴에밖에 없어서. 여기 적들이 있는데 도끼에 쌓여 있어서 맞으면 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체력도 봉인당해서 회복단대요. 그리고 회복템을 만들면 되는데 요리를 안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충 뿌려주고. 조나늄 소재를 캐고 있어서 몬스터들이 다 채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하에는 이가단이 있기 때문에 이가단 요새 타는 것도 좀 재밌거든요. 자, 이아스스의 뿔이 도착했고요. 지금 맵에는 사당이 없는데 지금 지저 찾아놨기 때문에 저기 가면은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별 부어놓으면은 나중에 찾아가겠죠 뭐. 자, 여기 있네요. 사진기가 부활했습니다. 하이라이드 감도 만들어졌고요. 요거 찍는 거가 발자국 모드랑은 바로 생기지 않고 사당을 좀 많이 찾으면은 자동으로 안 생기고요. 어디지? 하테노 마을 실험실에서 로베리가 열어줍니다. 조건이 뭐 5개, 10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사당 한 30개쯤 찾고서 30개가 아니겠구나. 더 찾고서 발자국 모드가 필요해서 메인 퀘를 진행해서 이미 다 열 수 있는 조건이라. 전화니움. 자, 지저인 찍기 쾌가 끝났고요. 이제 하테노가 대충 이쯤일 텐데 여기 실험실이 있어서 로베리가 나중에 실험실로 가면은 그때 나머지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닌가? 중간에 와서 얘기도 열어줬었나? 아무튼 지금 감시호세고요. 이쪽 위에 올라가면은 뭐라고 해야 돼? 하나쯤 그 뭐지? 마구간이 하나쯤 있을 테니까. 일단 지금 피난소 가는 이유는 지금 하트가 5칸인데 두 칸을 스태미노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악마상이 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람의 신전을 깨야 악마상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랄 성에서 가야 돼서 여기 구멍 생겼죠? 저는 지금 처음 들어왔지만 자 여기 좀 깨야 되겠네요. 부서졌어요. 지금 쓸만한 게 없는데 바위를 쳐서 깨면 되죠. 뭐가 있는데
어, 부싯돌이구나. 자, 악마상이 하테노 마을에서 여기로 옮겨졌더라고요. 참고로 이번 게임은 난이도가 극상이라서 자순보다 어렵습니다. 스태미너로 받을 거예요. 그나저나 요정 확보를 지금 못해서 요정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자, 20루프에 그루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원래 루피는 3칸이니까 야숨할 때 요정 버프를 좀 많이 이용해서 간운도 잡았었는데 이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지저에서 싸우면 맘대로 안 돼가지고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탐사하기로 하고 올라가서 자, 스태미너가 하나 좀 더 많아지니까 좀 운동할 때는 편해졌습니다. 자, 이 앞쪽을 아니면 어디지? 여기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치? 지금 앞에 사당도 하나 보이고 번개치는데 어, 전혀 대상들이 아니네요. 어, 번개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요정이 한 마리도 없는데 어, 살짝 쫄리긴 하네요. 풀배도 나왔었는데 이번 짝에서 풀배면서 요정 본 적이 없어서 원기 포션 만들려면 메뚜기를 열심히 잡아야죠. 야! 에이씨 놓쳤다. 고고 도마뱀이 그거였을 텐데 요정도 없으니까 한번 패면서 가보고 있는데 안 나오죠. 일단 진행할게요. 자, 사탕이 보이지 않았고 뭐가 나온 거야? 아, 얘네들은 그냥 던지면 되니까. 자, 호박이나 부싯돌. 어, 오팔도 나오네. 티가 안 나올까? 메뚜기도 안 나오고. 아이씨, 도마뱀은 계속 놓치네.
좋네요. 자, 지금 4당 코어까지 왔고요. 전 뭐야? 왜 모여야지? 뭔지 좀 수상하긴 한데. 자, 지금 4당 이름 모두 읽었어요. 안에 들어가면 나올 테니까. 이번 사당은 오야미오의 사당이고, 소재 던지기면은 재미없는 거네요. 쓸데없는. 뭐였더라? 야광초였나? 걔로 대체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골렘이 안 죽을 것 같은데. 화살을 쏘네요. 같이 내려오질 않으니 화살이라도 써야지. 자, 소재는 일단 얘 한번 던져보죠. 훌륭하다네. 훌륭하지 않은. 이런 놓쳤네. 어? 얘로도 죽는다고? 말도 안 돼. 뭐 쟤로 죽인 걸로 되면은 저야 좋죠. 자, 어, 아이템 떨어져 있다. 파이도 있을 텐데. 골렘 외활. 튼튼하니 낫겠네요. 내구도가 좀 줄어 있긴 할 텐데. 오, 폭탄고 보상이 좀 후하네요. 얻었고요. 야숨할 때는 사당 깨는 시간보다는 이동하는 걸 좀 더 치우쳐서 했는데, 확실히 깨면서 하니까 편하긴 하네. 오, 여기 왜 모여 있는 거지? 근데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벚꽃이 여기 있네요. 벚꽃나무 주변에 좀 아이템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는 코로그마크로 쓰긴 좀 그런데, 뭐 요거 하나 해놓을까요? 어, 아이템 많아요. 여기 중요성은 여기 요에 뭐 도토리도 되나? 도토리는 안 되네. 과일을 바치면은 사토리산에서 나왔던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원령 공주에 나오는 그 신처럼 여기 나타나서 동굴 위치를 알려줍니다. 올라오는 거 다 동굴이에요. 단점은 깬 동굴도 저 아지랑이 같은 게 올라와서 어디를 깼는지는 마커 찍어봐야 알아요. 엄청 많죠. 근데 이 벚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주구난방으로 있으니까 그건 좀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메뚜기 잡기 일단 길로 안 와가지고 주변에 사탕이래. 마곡관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마곡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짝은 마곡관에서 말을 좀 잘 안 타고 다녔더니 뭐 야스마 때도 거의 등산만 하긴 했는데 자 여기 몬스터 소굴인 것 같고 마곡관 없네요. 마곡관 몬스터 소굴이고 오 하웍스로 멀리서 찍었고 마곡관이 이 근처에 없나 봅니다. 카쿠다 뭔 차이야? 아 다른 게 잡혔구나. 카쿠다 찍었고요. 보물상자 들고 가 있으니 들고 가고 있어서 잡아주었습니다. 나무 화살이네요. 하나 쓰고 네 개 이익 봤으니까 뭐 그러려니. 어 갱이도 좀 찍어볼까나? 예전에도 도감 사진 찍느라 게임을 좀 진행을 좀 더디게 했던 것 같은데 마곡관이 안 보입니다. 이쪽에 하나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위에 하우스로이랑 안 싸우면 되니까 올라갈게요. 지금 요정이 없어서 한대 맞으면 즉사거든요. 그나마 좀 옷은 입고 있긴 한데 아니면 4분의 1칸 남아서 즉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발견했다. 그래도 뭐 스태미너 두 칸 들려놔가지고 아직은 좀 좋네요. 자, 가고 있는 위치를 좀 표시를 해놔야죠. 하우스로 공굴 뭐 조사 있네. 자, 요 녀석들 귀찮은 애들이야. 나중에 몬스터 잡았다래. 몬스터 갖고 오긴 하는구나. 태우고 와가지고 화살 쏘질 않나. 자, 이 안에 뭐가 있지? 자, 아직 멀리 있어요? 적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야, 앞이구나. 발을 안 타고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애초에 마곡관다 마곡관이네. 마곡관이 감시우 아닌데 감시우의 요새에 그 임시 마곡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일단 야숨 때랑은 다르게 가디언이 없어서 올라가는 길에 가디언 스켑을 받을 리는 없지만 대신 더 성가신 도끼마라는 게 생겨서 근데 뭐저 위에서 못본것 같긴 해요. 굴은 튀라고 있는 거죠. 쫓아왔어 안 돼. 안 돼, 이런. 멍청한 링크가 안 가다가 맞았습니다. 자, 그래도 뭐, 뛰어오는 것 치고는 무난하게 가고 있어요. 뭐, 물론 뒤에 좀 쫓아오긴 하는데. 활화선이 아니라서 보호구가 필요 없거든요. 활화산은 맛있긴 할 텐데, 저왜뭐 많이 떠 있지? 저뭐또 있었나? 일단 여기가 뭐였더라? 오이딘 화산 주변에 동굴이 아니면은 그 뭐지? 뇌화 가보셨나? 그거 입을 일은 없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은 놓이네요. 제일 많이 타고 와서 또 중간부터 등산이었을 텐데. 자, 조망대에 왔더니 뚜껑이 떨어져 있네요. 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저기 떨어진다. 저 타고 올라갈 거예요. 유베리코를 써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떨어진 게 섬에서 떨어졌으니까 섬 한번 구경하고 가죠. 보물상자 있네요. 조나니움검이요. 자, 그러면은 버릴 게 없네. 투정. 맵이 바뀌어서. 입구 쪽으로 가서 떨어지죠. 문 열어주고 패널 조작이었나? 자, 문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또 스캔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맵이 등록됐습니다. 자, 지금 올딩 공역이라는 곳이고, 옆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사당이 있을 텐데, 하늘 쪽 사당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목적지는 여기거든요. 다음 목적지. 저쪽으로 뛰어가서 착지하고 종료할게요. 지도만 하고 하려고 했더니 약간 욕심이 나네요. 이런데도 잠자리가 있어? 잠자리가 아닌가? 와. 용이 있어요. 잠자리 날개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서 뭐 야숨에 라인한 느낌으로. 멀긴 했는데 올라갈 걸 생각하면 고생길이 험하지만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좀 평지까지 올라가고. 자, 현재 위치는 대충 여기 경계선 쪽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